안녕하세요. 액션맘 크루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액션맘 인사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벤트와 함께 상세하게 조금 설명드리고 넘어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볼 아시죠? 국내에서 개발, 생산, 그 다음에 유통, 판매까지 논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국내 기업입니다. 외국에도 상당히 지사가 많은 규모가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쇼카 라인업이라는 고체악스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2001년도부터 출시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종류를 늘려가면서 다양하게 출시가 됐습니다. 부산에 위치한 클럽 디테일링이라는 매장을 아실 거예요. 오프라인 매장과 쇼핑몰을 병행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액시멈도 오프라인 매장을 정말 좋아합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 다음에 다양한 용품이 있는 걸 상당히 좋아하고, 평상시에 다이소도 너무 좋아하고 마트 가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또 뭔가 행사를 좀 진행하고 싶다. 어떤 행사인가요? 물어봤더니 요거를 공동구매 개념으로 진짜 정확하게 3일간만 다른 데서 할인 절대 안 하고, 예, 액시멈 통수 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본사에서 할인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제품은 빼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에얼리언 블러드 요 제품만 진행을 할 거고, 여기 이제 강승문 대표님하고 도움이 될 때가 됐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보여드릴 게 요 제품이에요. 요거 파는 거 아니에요. 요게 뭐냐? 아이씨, 벌써부터 이제 또 막 웃음이 막 나오네. 네, 왁스입니다. 왁스. 다섯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쇼카 라인업 다섯 종류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시중가가 150,000원입니다. 150,000원 주셔서 살 수 있어요. 요거를 멤버십 여러분에게 특별하고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죠. 제가 요거를 특별하게 한 개는 추첨을 통해서 드릴 건데, 액션맘의 시그니처, 네, 라이브 스트리밍 추첨 뺑뺑이 아시죠? 진짜 딱 걸리는 사람한테 바로 주는 거예요. 뭐 그래서 뭐 미뤄주기 이런 게 절대 없습니다. 구독자 분들에게도 이 제품을 드릴 겁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느낀 소감, 뭐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 주시면 제가 이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세요. 또 그리고 숨은 그림 찾기 아시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를 드릴 겁니다. 그래야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그거를 찾으신 분에게 선착순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좋죠? 요거 하나 가져가고 꿀이잖아, 꿀. 예, 그렇게 하시고 라이브에 무조건 참석하셔야 돼요. 요 영상이 올라갈 때 공지를 한 다음에 알려드릴 테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시고, 액시멈과 뭐 일상적인 토크, 궁금했던 점 서로 이제 즉석에서 바로바로 축하해주고 좀 훈훈하고 나눔의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쇼카악스 이 에얼리언 블러드를 가지고 바로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코팅제가 이제 도포가 돼 있었는데 요걸 깨내야 됩니다. 제가 폴리셔를 좀 쓰고 싶은데 요거로 또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 구매해놓고 안 썼단 말이죠. 참고로 다른 곳은 다 페인트 클렌저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미리 이제 촬영 전에 작업을 했고, 요거는 이제 본인만 보여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했다. 탈지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끗하게 도장면을 리셋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탈지와 페인트 클렌저의 개념, 이것도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탈지는 말 그대로 우리 고깃집 가면 기름기를 없애기 위해서 소주 같은 걸로 막 닦는 거 보셨죠? 알코올을 이용해서 닦고 그런 과정입니다. 네, 유분기를 없애는 과정이고, 페인트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묵은 때를 제거함으로써 모든 코팅층이나 이런 걸 날려버립니다. 리셋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남은 페인트 클렌저 잔여물을 탈지제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닦아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현재 여기 보시면 타르가 있죠. 블랙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올려놨던 왁스로 타르 확인하는 법, 요 편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흰 차량이라든지 뭐 좀 밝은색 계열들은 이런 검정색의 타르를 발견하기 쉬우실 거예요. 이거를 좀 간과하고 넘어가시는데, 이게 하나하나 늘어나다 보면 나중에 타르 제거제 양도 늘어나고, 이걸 왜 제거해야 되냐? 그냥 더럽습니다. 이게 도장면에 고착이 되기 시작하면 왁스 코팅을 해도 이 부분은 유효타를 못 날려요. 제가 보건세차했던 걸 보면 타르가 엄청나게 많이 묻었다 하면 치우는데 정말 곤욕입니다. 한 4-5시간씩 걸립니다. 자, 이렇게 녹습니다. 그러면 살 닦아주죠. 이렇게 가벼울 때 닦아내야 소모도 줄이고 효율적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탈지제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닦아주셔야 되는데, 왜? 타르 제거제는 등유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지워야 됩니다. 지속성이 이제 차이가 나겠죠. 그 전에 기름막이 있다면 떨어져 나가겠죠. 근데 기름막이 없이 깔끔한 표면이라면 당연히 왁스가 잘 먹겠죠.
자, 파이어볼, 쇼크락스, 네, 에얼리언 블러드 개봉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크릴 연기도 있고 은장으로 된 연기도 있는데 은장은 샘플 팟이고 요거는 일반 블랙. 블랙으로 약간 투명 느낌 나게 이렇게. 투명도 이쁘긴 한데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 일단 한번 따보겠습니다. 오, 와, 향 좋네요. 좀 시원달달한 향이 납니다. 그거 뭐지? 알로에, 알로에. 연기 크기가 감이 오시죠? 네. 일단 발리는 느낌은 괜찮아요. 오. 야, 발림석이 좀 설레인다. 고체왁스는 최대한 얇게 도포를 하고 이제 큐어링 타임, 그러니까 간이 경화 타임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버핑을 해야 되죠. 이야, 발림성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현재 발림성을 봤을 때는 닦이는 것도 엄청 잘 닦일 것 같다 예상이 됩니다. 커뮤니티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광발이 35%, 방호 성능이죠. 그리고 지속성 44%, 근소한 차이로 커뮤니티 결과가 나왔는데 뭐 이런 걸 봤을 때 왁스 구매하는 기준이, 자, 한번 닦아볼게요. 아우, 지금 세차하다가 지금 어깨가 나가가지고 너무 아프네. 오, 이야, 그래. 오. 얇게 바르게 되면 잔염물도 적게 났고 걷어내는 그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리고 버핑도 더 쉬워지겠죠.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얇게 발랐다고 하지만 작업성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뒤집어서 한 번 더 이렇게 버핑을 하면은 깔끔하게 버핑 끝났다. 와우. 그리고 이렇게 버핑 전용 타올, 그러니까 올이 좀 길죠. 자, 이걸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이건 일반 면사고 요거는 같은 극세사지만 뭔가 올이 이렇게 잔디처럼 나 있는 거예요. 걷어낼 때 더 편리하고 좀 뽕실뽕실하기 때문에 버핑하는 게 좀 더 편하다. 그래서 고체 왁스를 작업할 때는 이런 올이 긴 타올과 짧은 스피드 폴리시 타입을 같이 병행하시면 더 편한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작업성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네, 흠잡을 데가 없어요. 아, 좀 다르네. 자, 깨끗한 면으로 바로 한번 닦아볼게요. 자, 슬릭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손을 깨끗하게 씻고 핀으로 깔끔하게 유분을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말려줍니다. 에어컨에 보들보들 하겠죠. 이렇게 해서 느끼는 점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슬릭감이 뭐 엄청 미친 듯한 슬릭감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느 정도는 있구나, 그런 느낌. 자, 액시먼 크루 명함이죠. 오우씨 날라가 푹. 뭐? 너 이거? 오, 계속 내려가는데 지 혼자. 오, 아, 웃기네 이거. 슬릭은 이 정도의 이제 느낌을 가지고 있고, 카나우바 등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카나우바의 등급. 카나우바란 도대체 무엇인가? 카나우바 야자수에서 추출한 식물성 원료입니다. 네, 굉장히 오래된 천연 성분이고 등급이 나뉩니다. T1, T3, T4 이런 식으로 해서 3단계로 나뉘는데 에얼리언 블러드에 들어가 있는 등급은 T1입니다. 이 T1 등급은 투명성이 보장되고 이 내열성 자체도 카나우바라는 특징이 녹는 점이 상당히 높아요. 80도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경화가 되고 나면 단단해집니다. 그 단단한 게 뭐냐? 바르고 나면 투명해진다. 그러면 층이 생긴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에 촉촉히 젖은 듯한 느낌. 네, 그래서 이런 카나우바 수류는 어떤 차량에도 잘 어울립니다. 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발라서 측면의 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제 앞에 전면부를 작업을 하니까 좋았던 점이 뭐냐면 그 틈 사이 있죠. 이런 패널 사이나 이런 데 끼어요. 그렇죠? 플라스틱 그 트림이나 이런 오돌토돌한 뭐 SUV로 치면 가니쉬가 있죠. 거기에 묶게 되면 하얗게 변해요. 근데 이 제품은 사이에 끼워도 티가 안 나더라고요. 일반적인 패널 사이에는 진저기도 PPF가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원래 이제 정품으로 이렇게 둘러져서 나오는데 이런 곳에서 끼면 또 이게 변하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뭐 그런 게 없어요. 와, 이 제품은 버핑 타임을 늦게 가져가도 이렇게 오래 놔둬도 닦인다. 이 말은 한 바퀴 돌고 나서 전체 시공을 하고 나서 닦아도 버핑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 한마디로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반사되는 건 보세요. 참고로 이 차 페인트 색상은 지금 보시듯이 파란 계열인데 유색 차량이라고 하죠. 네, 블랙은 아니지만 충분히 광을 낼 수가 있다. 이 차에 지금 광이 난다는 거는 블랙 차량이 했을 때는 엄청난 광이 난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이 차는 지금 펄이 없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색상도 빈티지, 블루, 솔리드 뭐 이런 식으로 색상 코드가 나뉘는데 하루 정도 지나면 이 카나우박스도 광이 확 올라옵니다. 왜? 다음날 되면 더 투명해지면서 코팅층이 느껴지면서 뭔가 자글자글한 광이 올라옵니다. 이 친구는 지금 바른 직후인데도 이 정도인 거 보면 내일 좀 기대가 되는데 작업성 10점 만점에 이건 거의 뭐 만점입니다. 만점을 줄 정도로 정말 완벽합니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엄청 잘 잡힌 왁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이 측면 광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반사가 되죠. 네. 느껴보시죠. 지금 바른 직후에 이 정도면 참고로 이 차량은 5m가 넘는 대형 세단급입니다. 너비는 2m급이에요. 면적을 대략 생각해보시면 G90급 그거를 이제 한 바퀴 싹 다 돌렸어요. 예, 이 정도로 썼다는 거. 대략적으로 양을 봤을 때 지금 바닥을 보지 못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6번, 7번 이상은 무조건 바를 것 같아요. 새로 나올 쇼카 타이어 젤인데 신제품입니다. 이제 출시가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은 라인업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 발림성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야. 오, 향이 나는데? 꼬치 향수 느낌 나는데? 과일향 납니다. 과일향 엄청 시원한 느낌이에요. 패션의 완성은 신발 아니겠습니까? 요 쇼카 타이어 젤이랑 요거랑 궁합이 잘 맞네요. 네, 참고하세요. 일단 레이어링을 할 겸 중성 카샴푸로 제가 한 번 더 미트워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어드라잉 한번 해볼게요. 엄청 멀어요. 하나, 둘, 셋, 넷. 한 네 뼈.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판은 한번 바르고 두번 바르고 세번 바르고 그거에 따른 성능 변화는 사실 사람이 느끼기에는 어렵습니다. 눈에 띄게 와 뭔가 와닿는 느낌으로 변한다 이것보다는 딱 처음에 발랐을 때원 레이어링 상태에서 최고 성능을 내야 관리하는 목적에서 또한번더 레이어링하고 또그 다음 세차 때또한번더 레이어링하고 이렇게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원 레이어링 한 판을 딱 하고 나서의 성능이 그 제품의 이제 최고 성능이라고 오늘 말은 못하겠고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으로도 족하다. 사람이 느끼기에 엄청 미세하게 뭔가 좋아진다고 해도 좀 어려워요. 그리고 레이어링을 하면 한 겹 더 씌워진다고 생각하는데 빈 곳을 채워주는 개념이고 만약에 여기는 발려져 있는데 이쪽이 뭔가 타이어 회전에 의해서 물이 튄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변수 조건이 생기면 빈 곳을 좀 채워준다는 개념으로 또 한 번 더 쉬고 그게 이제 레이어링이에요. 그리고 이 큐어링 타임을 거치는 과정 이게 이제 물성을 가지잖아요. 이렇게 녹아요. 맞죠?
이 녹은 상태에서 이렇게 발렸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굳어야 되잖아요. 굳지 않으면 걷어내는 양이 더 많아지고 이 페인트 도장면에 살짝 메마른다 이런 느낌으로 경화 시간을 가져가면 코팅이 살짝 되고 있는 상태에서 레벨링 하면서 걷어내는 거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효율적인 버핑이 되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게 지금 액상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대한 얇게 발라야 빨리 버핑할 수 있다. 왜? 그 당시에 이제 걷어낼 때에 그 양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빨리빨리 작업이 수월해지겠죠. 누군가 정형화돼서 이렇다 저렇다 뭐 매뉴얼보다는 제 경험에 의해서 지금 겪었던 걸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제 말도 뭐 물론 맞겠지만 반박하는 여러분 말도 맞습니다. 한 바퀴 돌면서 작업을 좀 했습니다. 왁스마다 성향이 다른데 이 녀석이 언제 마를지 몰라요. 언제 버핑을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죠. 조금 더 깨끗하게 좀 닦여 나온다고 해야 되나? 이때 이제 버핑을 해주시는 거다. 그리고 버핑하실 때는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제품도 마찬가지고 천연 카나우바가 함유된 박스들은 뭔가 아주 미세한 밀가루 같은 느낌 그게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박혀서 여기를 버핑을 하면 뭐가 쫙 하고 붙어있는데 쫙 하고 늘어난 느낌이 나요. 눈으로 한번 보시는 게 100번의 설명보다 낫죠. 슥슥 지나간 자국 보시면 알갱이가 막 이렇게 퍼져 있어. 점 박히고 찍, 점 박히고 찍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남으면 나중에 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닦아주실 때 너무 힘을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하게. 그리고 이거는 팁입니다. 팁.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또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와 이건 뭐고 이러면서 당황하실까 봐. 깨끗하게 없어졌죠. 달리면 다 없어지는 정도. 자, 가까이서 고압수를 뿌렸을 때 바로 퍼지는지 아니면 뭔가 뭉쳐서 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자, 여기 도어 손잡이. 네. 감 오시죠? 이거 높이 조절해가지고 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뻥뻥. 뻥뻥뻥뻥뻥뻥. 뻥뻥뻥. 이거 들어가 버렸네. 앞에 있는 녀석들도 좋다. 이 왁스는 충분히 구매해도 괜찮을 왁스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요 에얼리언 블러드 같은 경우에는 작업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유저들이 이렇게 손에 쥐고 컨트롤하기 참 쉬운 왁스고 총점을 준다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점 만점에 한 8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업성이나 하고 나서의 광도
이런 것들은 진짜 전형적인 카나바 왁스의 룩을 보여줍니다. 그거는 이제 차량마다, 사람마다, 장소마다, 그 다음에 낮이니 밤이니 저녁이니 그런 각도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건 주관적인 부분이 있고,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그 변화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왁스의 성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었고, 제가 이제 여기 유튜브 최초로 협찬을 받아서 파이어볼 쇼카 타이어젤을 한번 발라봤습니다. 이 타이어젤 같은 경우도 진짜 쇼카에 어울릴만한 애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딱 바르면 이 차는 정말 광이 나고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도 있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항상 즐겁고 안전한 셀프 세차 그리고 득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엑시멈 크루의 엑시멈이었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댓글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